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됐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원도가 개발한 전자출입명부인 클린강원 패스포트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지역, 대학, 기업 등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정 관리 중이던 시내버스 회사를 시민 공영제를 운영하겠다던 춘천시의 계획이 2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완전 공영제가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이미 회사 지분 절반이 민간에게 넘어가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통해 우리 지역 관심사를 들여다보는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 춘천권 키워드를 분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됐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원도가 개발한 전자출입명부인 클린강원 패스포트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 번의 설치로 걱정 없이 이용이 가능한데요.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한 음식점 입구에 방문 기록을 남기는 출입명부가 비치돼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허위로 작성해도 딱히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이 방문객들의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이 무방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수기 작성을 거부하는 고객들도 적지 않습니다. 수기를 적는 거는 본인의 이제 이름이나 저기 핸드폰 번호가 다른 손님들이 다 볼 수 있게 노출이 되니까 손님들이 이제 꺼려하시고 기분 나빠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전자출입명부를 개발해 시행 중입니다. 지난 4월 도입된 전자출입명부 클린강원 패스포트는 앱을 설치한 후 전화기를 갖다 대기만 하면 NFC 태그를 통해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수기 작성에 비해 정보 유출 우려가 적고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 경우도 카드 사용 내역 분석보다 빠르게 접촉자를 선별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특정 장소, 특정 시간대에 있는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추출해서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관련 기관에 보내줘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안전과 효율성이 입증되면서 최근에는 전자출입명부 이용업소가 6,50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노래방과 PC방, 유흥주점 등 의무 대상 시설뿐 아니라 관공서와 기관, 일반 음식점까지 확대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있어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었는데요. 이 클린강원 패스포드를 깔고 나서는 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도 없으시고 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호응이 좋으세요. 접촉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에 개인 가입자도 20만 명에 달합니다. 회원 가입 없이 앱만 설치하면 도내 관광지 대부분 지역에서 이용이 가능해 강원도민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폰으로 쓰는 거는 이제 일일이 다 이렇게 쭉 시간도 오래 걸리고 줄도 서야 하는데 두 번만 이렇게 핸드폰만 갖다 대니까 한 번 깔으신 분들은 그 편하게 더 어르신들도 사용할 수 있어요. 강원도는 인증 포인트 지급 등으로 도민과 관광객의 이용을 독려하며 추석 연휴 이동 증가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불특정 확진자와 무증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터치만으로도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클린강원 패스포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한재영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까지 하기 힘든 현실에 많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도 주저하게 되는데요. 이러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의 대학, 기업이 손을 잡았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이 실제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에서 20년 넘게 가구 제작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신성숙 대표. 밀려드는 주문에 지금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남성 위주의 생산 현장에서 두 자녀를 키우면서 자리를 잡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어디 다른 데 이렇게 맡기거나 이럴 수가 없어서 저도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그 아이들 제가 등에 들쳐 업고 밤을 새워가면서 현장에서 일을 해왔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시에 기업을 운영해오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절실하게 느껴왔다는 신 대표. 이 때문에 직원이 15명 정도 되는 작은 기업이지만 남자 직원들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육아휴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업무량에 따라서 퇴근 시간 이전에도 퇴근해서 가정에 먼저 돌아가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처럼 육아지원제도를 실시하는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극소수입니다. 우리나라 일가정양립지수는 OECD 40개국 중 37위로 최하위권입니다. 맞벌이를 하며 자녀를 키우기 힘든 현실에 많은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원주시가 이런 지역사회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대학 그리고 기업과 손을 잡았습니다. 원주시와 지역에 있는 4개 대학, 11개 기업이 서로 협력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원주를 만들기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대학교는 시민이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원 강의나 학생 대상 교양 과목을 통해 양성평등과 결혼, 출산,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의 대학생은 미래의 뭐 결혼, 출산에 아주 매우 중요한 인적 자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식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뭐 교양 과목이랄까? 이런 과목을 좀 개설해서 대학생 때부터 좀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 미래에 또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원주시는 대학교와 기업이 신규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친가정 육아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것이 출생률 향상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협약을 통해서 대학은 대학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또 원시는 원시 나름대로 아이를 출산하고 양을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데 노력하고자 만든 자리입니다. 심각한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학이 뗀 첫발. 인식 변화를 위한 작은 움직임이 실제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헬로TV 뉴스 김선아입니다. 강원도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가 28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안 신갑형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송전선로의 경과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이 잠정구간 주민들에게 주민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세금이 적합하지 않은 곳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민을 배제하는 일방적인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며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송전선로 사업과 보상금 사용에 대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시가 법정 관리 중이던 시내버스 회사를 협동조합형 시민 공영제로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만성적인 적자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협동조합형 시민 공영제는 불과 3년 만에 붕괴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완전 공영제로 전환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지만 부채 등으로 회사 지분 절반이 민간에 넘어가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식회사 춘천시민버스 주주인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이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춘천시민버스 주주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에 조합도 해산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이 단독 주주였지만 대표이사 선임을 비롯한 주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극복하지 못하고 늘어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 지분 50%가 채권자에게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미 7월 31일자로 시내 운수업체를 하는 모 씨에게 7억 5천만 원 주주사의 부채입니다. 갚지 못해서 지분의 50%가 넘어갔습니다. 노조 측은 오는 11월 부채 해결을 위해 추가로 지분 34%가 채권자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춘천시는 그동안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해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완전 공영제가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출했지만 도입 여부는 주민 투표 등을 거쳐 1년 후에나 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토론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것도 그렇지만 거기에 정책방의 타당성 용역을 전문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그 용역 업체를 뭐 선정하는 뭐 입찰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기간이 있다 보니까 네. 그만큼 시간이 좀 1년 좀 넘게 걸릴 것 같습니다. 지분 구조만 보면 이미 민간 소유가 돼버린 춘천 시민버스. 2년 전 출범 당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자 시의회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한 특위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로서 협동조합도 포기하고 나간 상황에 이게 또 민간에게 또 넘어갈 수 있는 지분 지금 매각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예전에 과거에 대동대한운수의 민간 운영체제로 다시 회귀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계속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던 춘천 시민버스. 전국 최초로 춘천시가 추진했던 협동조합형 시민공영제 시내버스는 첫 발을 뗀 지 채 3년도 되지 않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헬로TV 뉴스 장진철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 지역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언론에 보도된 춘천권 키워드를 분석해봤는데요. 코로나19 소규모 지역사회 감염과 태풍 등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홍승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사인 코로나19와 관련된 키워드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마스크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11일 이후 춘천에서는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수도권과 원주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지역 내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특히 춘천시가 지난달 31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대학 개강이 미뤄지면서 대학가 주변에서는 문을 닫는 점포가 속출하는 등 지역 경제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중소기업들은 거의 고사 직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곳 중에서 그러니까 8곳이 이제 자금 곤란을 이제 호소를 하였습니다. 보통 이제 필요 자금이 이제 평균적으로 약 1억 그러니까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부족 자금이 이제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부족하다고 나와서 사정이 이렇자 춘천시는 3차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 경제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감염병과 길고 긴 싸움 언제쯤 끝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광 관련 키워드가 크게 늘었는데요. 관광지, 관광객, 리조트, 고속도로 등의 단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추석을 강조하고 있지만 연휴에 수많은 관광객이 강원도로 몰려들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부터 10월 11일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했는데요. 캠핑장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 방역을 강화하고 성묘객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 예약제, 온라인 성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이번 추석만큼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집중호우 관련 키워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농산물, 특산물 등의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올해는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수확을 앞둔 작물들이 물에 잠기면서 이달 9일 기준 배추 한 포기가 만 원까지 오르는 등 채소값은 말 그대로 금값이 됐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따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양구군이 농가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도내 최초로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자체마다 각가지 해법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농가에 시름을 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집중호우 관련된 세부 키워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수재민, 이재민, 물난리, 자연재해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건이문, 철원, 수해 등도 눈에 띕니다. 이번 집중호우, 특히 영서 북부 지역의 피해가 심각했죠. 강원도가 집계한 철원 지역 피해 복구액만 1,500억 원이 넘었고 인제와 양구 모두 300억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피해가 집중됐던 철원군은 동송읍 이길리 지역 마을 대부분이 물에 잠긴 데다 지뢰까지 떠내려오면서 주민들이 집단 이주를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강원도와 철원군은 행정안전부에 집단 이주를 위한 특별 교부세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춘천권 지역 이슈였습니다.